조선 영조 시절 한양에 최재민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는 글 공부를 접고 한양과 평양을 오가며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평양에 갈 때 가지고 간 돈을 모두 탕진하여 한양으로 돌아갈 노자마저 없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면서 머물렀던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과 사람들의 후한 인심에 매료되어 굳이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최재민은 평양에 머물 곳이 없자 어느 객점의 작은 방 하나를 얻어 그곳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객점 주인은 최재민의 이름이 최재공 대감과 비슷하자 같은 학렬로 생각하여 혹시 사촌지간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최재민은 상황이 재밌기도 하고 굳이 아니라고 답변할 필요도 없어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객점 주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최재민이 비록 궁핍한 상황이지만 한양 출신의 양반인데다가 유명한 최재공 대감과 사촌이라고 하니 대를 사위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재민은 객점 주인의 사위가 되었는데 장인이 객점을 하며 꽤 부자로 살고 있었기에 궁핍한 생활을 면하고 편안한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재민은 혼인 후 몸은 비록 편했지만 최재공의 사촌동생이라는 소문이 퍼져 한편으로는 초조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일이 흐른 어느 날 장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최재공 대감이 평양 감사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축하를 해주었는데 최재민은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최재공이 평양 감사로 부임하자 장인은 사위에게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자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재민은 너무 오랜만에 사촌 형님을 찾아뵙는데 의관도 새로 맞춰야 하고 대접할 음식도 마련해야 된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루기만 할 수 없어서 많은 고민 끝에 혼자 평양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가도 감사를 만날 수 없을 것이 불보듯 뻔하자 최재민은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관원들이 나와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통곡하냐고 물었지만 최재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연이라 감사께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최재공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길래 그렇게 통곡을 하느냐? 저는 한양에서 온 최재민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들은 최재공 역시 자신과 이름이 비슷하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재민은 최재공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신이 감사 앞에 오게 된 이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모두 말하였습니다. 최재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에게 장인을 모셔오라고 하였습니다. 최재민이 장인을 모시고 감사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동네 사람들도 관아의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최재공은 장인이 보는 앞에서 최재민에게 천하의 고얀놈이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최재공이 대뜸 화를 내자 장인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최재공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종영인 나한테 이런 반구도 없이 혼인까지 하였단 말이냐? 그러고는 최재민의 장인을 보며 동생이 오래전 집을 떠나 한동안 연락조차 없었는데 이렇게 사위로 삼아 보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최재공은 동네 사람들과 지역 유지들이 보는 앞에서 최재민과 장인의 체면을 세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재민을 방으로 따로 불러 나는 객지에서 동생이 하나 생겨줬고 너는 형님을 얻어서 좋은 일 아니냐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을 불러 사촌동생이라고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고 최재공이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갈 때 최재민도 데리고 가 돈이동에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